여긴 제1 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치패트.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이요! 눈에! 택시기사 김사복 씨와 독일 언론인 힌츠 페터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개봉 첫날.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영화관은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. 예매율 50%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상영 첫날부터 전 시간대가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관람객들은 계엄군의 참혹한 진압에 눈물을 흘리며 영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. 80년대에 저 태어났어요. 그래서 보는 내내 마음이 좀 아팠고요. 그래도 이렇게 용감한 시민이 있어서 이렇게 광주도 많이 발전하고 이런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 것 같아요. 광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. 힘들게 민주화운동에 힘써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. 80년 5월을 겪어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도 5.18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. 잘 몰랐는데 영화를 통해 좀 알게 되었어요. 겁내지도 않고 되게 용감하게 맞서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개봉 첫날부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택시운전사. 흥행질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